반갑습니다. 폭풍불은 꿀벌과 함께 산중 생활을 하는 이큐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카시아 벌꿀을 다수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세월의 시간표도 4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넓은 숲도 초록빛 푸르름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카시아 꽃송이를 일제히 주렁주렁 달았네요. 아카시아 달콤한 꿀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콧전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 짙은 향기에 취한 꿀벌들도 분주하게 날아들고요. 나와 꿀벌은 오랜 긴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성한 꽃 모양새도 아름답지만 그 짙고도 극한 향내가 혹하고 가슴으로 안기네요. 아카시아 꽃향기는 우리 양봉인에게 안겨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의 하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넉넉히 꽃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벌꿀 다수확을 위한 다음 작업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아카시아 벌꿀을 다수확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오늘은 서둘러 겨광판을 설치해야겠습니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노동이랍니다. 왜냐구요? 힘들기에 깊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3층, 4층 대상 벌풍을 샅샅이 빚어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벌풍 한 풍마다 30-40장 있는 이 많은 공파를 꼼꼼히 내검하면서 여왕벌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벌풍마다 오직 한 마리만 존재하는 여왕벌을 수색해야죠. 대부분 1층 단상 벌풍 안에서 생포하지만 간혹 3층에 있는 공판에서 힘들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여왕벌을 찾아서 격리시켜야 숲벌집 제거하랴. 왕대도 빠짐없이 제거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겨광판을 설치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4월의 하루 해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수고로움은 오직 품질 좋은 아카시아 꿀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랍니다. 감사합니다.